안녕하세요. 픽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통신에러의 트러블슈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통신에러의 원인을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통신 케이블의 단선 또는 접촉 불량, 두 번째는 통신 장치의 간헐적 이상, 세 번째는 통신 장치의 완전 작동 불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죠. 먼저 통신 케이블의 단선과 접촉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통신 케이블의 단선이나 접촉 불량 확률은 케이블의 수축과 이완 조건에 따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수 있어요. 또한 오일과 같은 유체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케이블 경화로 인한 단선 확률이 대폭 상승하기도 하니 누유 지점을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이 뭐 당장 몸은 고되도 머리는 덜 아플 거예요. 케이블의 와이어와 커넥터의 납땜 부위도 15년 이상 노화되면 노출된 환경에 따라 부식이 발생하기도 하니 통신에러 발생 시 납땜 부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기계의 수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명도 좀더 늘어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멀티미터를 이용한 단선 체크, 종단 저항 체크와 같은 스킬들을 미리 획득해 놓으면 선임자에게 무시 당하진 않을 거예요. 옵션 스킬로 전기 도면을 잘못 보더라도 적어도 통신 케이블의 결선을 찾고 해석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 통신 장치의 간헐적 이상 현상을 점검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 제조사별로 다양한 통신 장치에서 출력하는 에러를 표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통신 에러는 보통 에러 코드로 출력되는데 이 코드에는 노드의 어드레스와 에러 타입, 발생 상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코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아픈 장치를 식별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서 통신 에러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뭐 열은 받겠지만 즉시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조사에 보내 문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통신 장치의 작동 불능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네요. 경험으로 보면 10년 미만 장비에서 장치가 주가 통신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원인보다 다소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통신 장치가 죽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거의 모든 장치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 램프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지시 램프의 점등 유무를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혹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화 장비에는 뭐한 개, 두 개가 아닌 10개, 20개 또는 그 이상의 다수의 통신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니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시 램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다행히도 몇몇 노하우를 이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죽은 노드를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알람 발생으로 화면에 표시된 에러 코드를 이용해서 통신 에러를 유발한 회선이나 통신 방식, 종류를 찾아 발생 위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제조사의 도움도 있어야 하지만 점검자가 장비에 탑재된 통신 방식과 전기 도면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다른 노하우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전장 캐비닛에 설치된 퓨즈의 단락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통신 장치가 죽을 때 자연사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떤 이벤트로 인하여 장치에 데미지가 가해져서 죽는 확률이 높고 단락과 같은 증상으로 발현됩니다. 퓨즈와 단락.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동화 장비에는 다수의 통신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통신 장치들에도 당연히 동작 전원이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워 서플라이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 회로에 예상치 못한 전기적 쇼크가 가해진다면 연결된 모든 장치들이 고장날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한 회로 설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 장치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인풋 라인에 퓨즈를 설치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보죠. 이 장치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내부 소자가 타서 단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단락이 발생했으니 전류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당연히 휴즈가 트립되겠죠. 트립된 휴즈로 인해 하이웨이로 연결된 모든 장치들은 마치 사망한 것처럼 통신 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는 트러블슈팅할 때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통신 에러로 현장에 방문했을 때 다수의 장치로부터 에러가 발생되어 있고 통신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전장 캐비닛을 열어 퓨즈의 트림 유무를 살펴보는 거죠. 운이 좋다면 10분 내에 고장난 통신 장치를 찝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보다 트러블슈팅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검 루틴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ack-off 모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 돌기를 이걸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전 안 빠진다. 다시 여기서 여기서 나간 건 아니네. 빼고 했더니 빼고 했더니 저항이 10km 나오네. 여기가